네, 그래서 이건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. 그래서 아유, 너무 네, 겸손하시네. 초등부 교사를 시작했죠. 네. 바쁜 연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상위 0.1%의 성적으로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그녀만의 비법이 따로 있다는데. 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전 일을 했거든요. 그것도 아주 열심히요. 알기로는 촬영장에서도 막 틈틈이 네,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악바리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들었거든요. 네. 그때는 사실 아역이었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시간에 항상 이제 문제집을 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. 왜냐하면 그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. 중학교 때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. 어떤 거? 연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? 네. 그래서 머리도 미용실 데리고 가서 엄마가 귀까지 막 제 엉덩이까지 머리가 맞섰는데 막 머리도 잘리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때 공부가 되게 안 잡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미 바람이 든 거죠. 그래서 방황했던 시절이 있긴. 네.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등수가 그냥 확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한 네, 반에서 거의 중간?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도대체 이유가 뭐냐,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기 활동을 하고 싶다.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안을 그쵸 거래를 했죠. 모종의 거래를. 그래서 약속을 한 게 네,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연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던 그녀.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서포트 역할을 해준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. 어머님이 일단 자식에 대한 파악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. 보통 우리 아이는 굉장히 천재성이 있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셨던 것 같아요. 굉장히 평범한 아이라는 걸. 그래서 그때 사실 공부보다는 운동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.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남들이 안 하는, 왜냐하면 남들이 많이 하는 걸 하면 뒤처지는 게 보이니까 남들이 잘 안 하는 뭐 가야금, 막 볼링, 뭐 탁구 그것도 되게 전문적으로 배우고 클래식 기타 네,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시면서 좀 독특한 걸 해서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네, 주목도 받을 수 있고 그쵸. 클래식 기타로 학교 종이 땡땡땡만 쳐도 친구들 우와 해주니까 그러면서 좀 뭔가 자신감도 갖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서 얘 재능이 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셨던 것 같아요.